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8월 15일, 바로 광복절이죠. 우리나라가 일제에 침략이 돼서 참 힘들게 지내다가 광복이 된 날을 기리는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복절에 맞춰서 에어소프트건, 의미가 있는 에어소프트건을 한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제 앞에 있는 이 제품이에요. 바로 M1900, 브라우닝 M1900이라고도 하는데, 이 제품은 벨기에에서 존 브라우닝의 설계도와 존 브라우닝의 의뢰를 해서 만든 권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바로 안중근 의사님께서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그 총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국내 업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에어소프트건,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을 만드는 토이스타와, 여기 있는 토이스타와 아크로모형에서 이 역사적인 이 M1900 총을, 에어소프트건을 만들었는데, 제가 두개다제 돈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뭐 구매는 솔직히 제가 구매한 지는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평일,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날 리뷰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소장만 하고 있다가 이번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는 명목이고 좀 제가 게을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두 제품을 구매한 지는 근 1년이 다돼 가는데, 이제서야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게 되네요. 사실, 광복절에 맞춰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두 제품 다, 풀메탈 제품이에요. 풀메탈 제품인데,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의 제품은 비비탄이 발사가 되고, 하나의 제품은 비비탄이 발사가 되지 않는 모델건 형태로 제품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제품 같이 개봉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앵글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제품을 먼저 개봉을 한번 해볼까요? 제 오른손에 있는 이 제품을 먼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박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토이스타에서 나오는 브라우닝 FNM1900이라는 제품이고요. 색상은 블랙과 실버 두 가지 모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실버 색상을 구입을 했어요. 왜냐면은 아크로모형에서 나오는 이 제품을 블랙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실버를 구매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스 디자인은 종이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은 종이 박스 뒷면에 요렇게 뭔가 이렇게 빼서 요런 식으로 접히는 방식. 그래서 요런 식으로 뒤에서 볼 때는 요렇게 세워둘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왜 그런지 제가 개봉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품의 박스를 개봉하면은 이런 식으로 뚜껑을 열게 됩니다. 뚜껑을 열게 되면은 안중근 의사님의 이 전체적으로 양력이라든지 유언이라든지 이런 의미 깊은 내용들의 이 A4 용지가 하나 있으니까 이거는 꼭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제품의 디자인, 박스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뒤에 이렇게 스탠드 형태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 제품은 그 비비탄이 발사가 되지 않는 모델건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대부분의 모델건들이 이렇게 전시용 목적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스탠드 형태로 받치고 요렇게 고정을 해서 진열장에 진열을 해 놓을 수 있는 요런 형태로 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구성품을 보면은 총 본체 에어소프트건, 이게 에어소프트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모델건의 이 본체가 하나 있습니다. 본체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탄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 탄피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총 5발. 그런데 요 기존의 탄창에 두 발이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모형 탄피가. 그래서 모형 탄피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총 7발의 모형 탄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모형 탄피는 메탈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리얼한 느낌의
탄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탄창에 장전을 하겠죠. 그리고 이 빨간 색깔이 약간 벨크로 같은 이 박스의 안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아래쪽에 또 7발의 탄피가 들어있는데요. 7발의 탄피. 이 탄피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탄피예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탄피.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플라스틱 탄피가 들어있는 이유는 이 제품의 작동성이 이 메탈 탄피보다는 플라스틱 탄피로 더 잘 작동이 된다라고 이 토이스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분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탄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식의 전체 박스 구성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위에 이 글자가 적혀 있어요. 한문으로 백일막 허도 청춘부재래라는 요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님이 말씀하신 글자가 한문으로 적혀 있는데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한마디로 젊을 때 시간을 아껴서 알뜰하게 잘 사용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한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시간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글귀를 쓰신 것 같아요. 상당히 저도 마음에 와닿지만 이미 중년으로 넘어서 보니까 지금 나이가 많지만 이 나이도 헛되이 쓰지 않게 노력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총은 한번 다시 넣고 자, 이 상태에서 이 총은 토이스타의 제품은 잠시 옆으로 두고 이 아크로 모형에서 나온 이 제품을 같이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크로 모형의 제품의 박스는 토이스타에서 나온 제품의 박스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재질의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뒷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고요. 아크로 모형은 이 앞부분이 이렇게 자석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약간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고 이 VIP라는 종이가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요 투명 플라스틱을 제거하면은 VIP라는 엽서가 한 장 들어가 있어. 엽서가 한 장 들어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에 내용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버 세상에 이 M1900 에어소프트 건이 한정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리고 메탈 탄피. 마찬가지로 이것도 메탈 탄피가 총 5발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요 안에 요런 상자 안에 이런 식으로 열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BB탄이 들어가지고 있고 또 이거 안에 종이가 있는데 설명서겠죠. 예, 이런 식으로 아크로 모형에서 나오는 제품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는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아크로 모형의 제품 박스를 열어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요 안에는 스펀지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제품은 BB탄이 발사되고 한 제품은 모델견 형태라. 자, 아크로 모형에서 나온 제품이 BB탄이 발사되는 제품이고요. 토이스타에서 나온 제품은 모델건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1년 전에 구매를 했을 때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VIP 카드에 요거를 딱 열게 되면은 10만원권 안중근 의사 사진이 있는 이런 모형 화폐, 10만원짜리 모형 화폐를 한 장 넣어 주셨더라고요. 이게 뭐 그 당시에만 넣어 준 건지 아니면 지금 나오는 제품들도 이런 식으로 다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챙겨 두도록 할게요. 일단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품을 한번 다 꺼내서 한번 박스를 좀 치워 두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계속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을 박스를 치웠고 제품을 두 개를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실버 색상의 이 그 아크로 모형에서 나온 제품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외형 생김새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쪽 면 그리고 반대쪽 면 그리고 상부 그리고 하부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 그립 형태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립은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크로 모형에서 나오는 제품은 비비탄이 발사된다라고 했죠. 비비탄이 발사되는 방식은 탄창에 요렇게 비비탄이 삽입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런 식으로 더미탄, 실제로 빠지지는 않고 모형 형태로 더미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된 더미탄, 요 다섯 개의 더미탄은 말 그대로 서비스로 들어가 있는 모형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을 요 탄창에 삽입을 할 수는 없어요. 요 탄창은 비비탄이 들어가는 방식이고, 요 구멍으로 비비탄을 넣고 탄창을 체결을 하고 슬라이드를 뒤로 당겨서 놓고 이렇게 해서 딱 발사하는 방식이에요. 딱 하고 이렇게 딱 발사하는. 국내법에 맞게끔 0.2줄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사거리나 이런 거는 거의 뭐 크게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제품 M1900이라는 제품은 우리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전시 용도나 이런 것들 용도로 소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크로 모형에서 나오는 제품의 특이한 점은 정면을 보시면은 이 아래쪽으로 비비탄이 발사가 되고요. 위쪽으로는 비비탄이 발사가 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안쪽을 잠깐 보시면 이너바렐이 앞쪽까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슬라이드를 당겼을 때 요 안쪽에 이렇게 노즐이 보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 안전과 이렇게 장전을 했을 때 요 레버를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격발이 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고, 요거를 이렇게 올리면은 요런 식으로 격발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이스타 제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토이스타 제품은 블랙과 실버 두 가지 색상인데 모델건 형태로 비비탄이 발사가 되지 않고 탄피가 배출되는 형태로 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체적인 외형 생김새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그리고 하부, 그리고 옆에 있는 안전 레버도 마찬가지로 작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창. 탄창은 아쉽게도 두 제품 모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뭐 금액적인 면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그 토이스타 제품은 제가 앞서 계속 설명을 드렸다시피 모델건 형태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모형탄, 금속 재질의 모형탄을 넣고 또는 동봉된 플라스틱 탄을 넣고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탄을 총 7발을 장전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탄창 삽입구로 삽입을 이렇게 딱딱 하시면은 탄창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특이한 게 격발이 되고 나면은 이 슬라이드가 뒤로 가서 후퇴가 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지금 한번 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슬라이드가 후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슬라이드를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 장전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격발을 땅 하면은 이런 식으로 탄피가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밀어주면은 장전이 되고요. 한 번 더 딱 쏴주면 탄피가 튀어나가면서 이렇게 격발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 제품들은 이 금속 탄피를 썼을 때 이 탄피가 뭐 제대로 잘 안 나가는 그 제품들도 편차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큰 문제 없이 탄피가 잘 나갔습니다. 자, 다시 앵글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아크로 모형과 토이스타에서 나오는 M1911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조금 제가 이거 작동을 시켜보고 하면서 조금 느낀 점 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요 양쪽 옆면에 안전 레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안전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 작동 방식이 똑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레버가 FEU라고 되어 있는 쪽으로 보이는 쪽으로 레버를 돌렸을 때 지금 아크로 모형 같은 경우는 격발이 이렇게 격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FEU라고 이 레버를 돌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게 돼 있는데 토이스타
아크로모형 제품 같은 경우는 FEU라는 쪽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장전도 되지가 않고요. 레버를 장전을 시킨 상태에서 이 레버를 FEU 쪽으로 돌렸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격발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이 안전 레버를 위로 올려가지고 SUR이라는 항목으로 놓고 격발을 하면 격발이 돼요. 이런 식으로 격발이 되고 잘 발사가 됩니다. 하지만 이 토이스타 제품은 특이한 점은 SUR에 놓으면은 이 격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실총이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서로 달라요. 구조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제품의 제가 무게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일단 이 토이스타 제품은 탄창을 제가 일단 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탄창을 뺀 상태에서 무게를 보면은 476g이에요, 무게가. 근데 토이스타 말고 아크로모형 제품을 탄창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무게를 재보면은 387g이에요. 무게 차이가 한 80g 정도 나죠. 그래서 토이스타 제품이 모델건 형태다 보니까 좀 무거운 느낌. 그리고 이 아크로 모형에서 나오는 제품은 비비탄이 발사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들었을 때 조금 가벼운 느낌은 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두 제품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상단에 이 사이트 부분이 약간 형태가 좀 다르게 되어 있고요. 뒷면에 보이면은 뒷면에서 바라보는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이스타 제품은 아무래도 모델건이다 보니까 앞쪽 구멍이 모두 막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리거 크기라든지 각인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두 제품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고 판단을 제가 내리기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은 두 제품 다 뭐 이 정도 금액대에 이런 형태로 의미가 있는 에어소프트 건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두 개를 다 구매를 했고 두 개를 다 소장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저한테 뭘 사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 들고 게임 갈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집에서 가지고 노시는 거는 요렇게 탄피가 배출되는 이 토이스타 제품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탄피 배출 필요 없고 나는 비비탄이 발사되는 제품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아크로 모형에서 나오는 이 비비탄 발사 형태의 M1900을 구매를 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뭐 외형이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거칠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지만 이 제품은 우리가 광복절 안중근 의사님을 기리는 이런 기념비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에어소프트건을 수집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감히 좀 이렇게 선 넘게 주제 넘게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을 사랑하고 모델건을 좋아하고 비비탄 총을 수집하는 분들은 무조건 이 제품을 아크로 모형과 토이스타 제품을 한정식은 구매를 해서 집에 보관을 하고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감히 주제넘게 한 말씀 드려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저도 요 제품을 한정씩 더 구매를 하고 싶어요. 다른 색깔로. 이쪽은 블랙, 이쪽은 실버, 요런 형태로 구매를 하고 싶은데, 뭐 금액이 뭐 싼 편은 아니에요. 10만원 정도 선에서 구매를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이 M1900을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